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우수한 최신의 증폭기인 이른바 팬텀기를 우리 공군도 갖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기를 갖게 되었으며 국방력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. 공산군의 전투기 미그 잡는 도깨비로 불리우는 이 팬텀기는 속도가 빠르고 항속거리가 오래일 뿐더러 무장과 공중 기동 면에서 어떠한 공산 계열의 전술기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신약입니다. 한편 부산 항해는 우리나라 국방의 새 방패가 될 새로운 무기가 속속 하역되고 있습니다. 기관단총 등 이번에 도입되는 여러 가지 신무기는 우리 국군과 향토 예비군에게 지급될 것입니다. 이제 막강한 우리 국군과 재무장으로 내고장을 지키는 향토 예비군 앞에 북한 괴뢰 망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.